감독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악수를 한번 제가 카트 그때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예, 거의 국회의원 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욕심 나서 또 다른 거 배워볼 텐데 네. 제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 서비스 후 3구 공격인데요. 오늘 이제 한번 서비스 넣고 3구를 볼 건데 자 우리 탁규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네. 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살 짧게 여기 짧게 여기 길게 세 개 원래 시합하면 거의 다 그렇게 세 개 많이 오니까 미들까지 역시 커트가 약하네. 맞아요. 자 그냥 평범하게 러클 넣고 돌아서 공격 한번 해볼게요. 러클이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화미들이나 백미들로 넣으면 이렇게 미들 쪽으로 넣으면 리시브가 어디로 많이 올까요? 만약에 저쪽에 넣으면 일로. 네, 일로 많이 오는데 일로 오면은 탁구대가 없으니까 미스할 확률이 높아요. 아, 네. 그럼 리시브가 진짜 잘 와도 이렇게밖에 안 와요. 아무리 잘 빼도. 네, 잘 빼도. 네. 서비스를 넣었을 때 여기를 넣으면은 각이 저만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서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맞게.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 건 뭐냐면 공격할 때 이쪽으로 서비스를 러클을 많이 넣으면은 러클 미리 돌아서 있으면 돼요. 미들 넣었을 때는 미리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미리 돌 굳이 빨리 돌 필요는 없어요. 왜? 미들 넣으면 상대방도 이렇게 움직이고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서비스 넣었을 때도 코스를 보고 서비스 넣고 3구를 잡는 스탠스를 잡아라는 거죠. 길게도 마찬가지예요. 깎아서 이렇게 길게 넣으면은 거의 200% 일로 200%. 아, 길게 깎아서. 예. 네, 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깎이는데 일로 세게 걸 수 있는 건 선수들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서 길게 넣으면 거의 그쪽에 뭐 자신 있게 돌아서 공격하셔도 되고. 그죠? 여기서 미리 돌리고. 그럼 백서비스 넣고 난 다음에 한번 3구 공격을 잡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선수는 지금 이렇게 봐도 습관돼서 이렇게 봤는데 아마추어들 보스카들 백을 할 거야 아마. 이렇게는 안 하죠. 이제 낮을수록 점점 일로 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점점 이렇게 못 공격 못하게 움직여 일로 온다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일로 넣으면 일로 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부스에 맞게끔 또 공략을 해야겠네. 그럼요. 1부, 2부, 뭐 3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부스가 한 5, 6부 되면 조금 이렇게 하면은 살짝 또 와요. 탁 놓고 미리 탁 돌았으면 되는데 보고 커트한 거 보고 그 다음 쪽 움직이려고 하니까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박자가 안 맞고 여기 많이 맞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잠깐 써보고 네네. 넣고 보고 돌아서기가 힘든 거죠. 커트 좀 넣고 딱. 그래야 딱 이 자세가 딱. 네, 편하게 되는 거죠. 깊이 넣고 딱 돌아섰어. 내가 넣고 이 박자 돌아 생각한 것보다 반박자 좀 더 빨리 돌아서서 공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늦어서 드라이브 걸 걸 스매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타점이 더 높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박자 정도 공은 다 보고 돌아설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보고 다 돌아서려고 하니까 타점이 낮아지고 공격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보고 돌아서지 마시고 반박자를 좀 더 확률적으로 내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일로 많이 오더라, 일로 많이 오더라 지켜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시합 때, 특히 시합 때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렇죠. 상대방이 임팩트 할 때 돌아야 돼요. 근데 맞고 나서 돈단 말이에요. 임팩트 할 때. 임팩트 할 때. 상대방이 딱 맞기 전에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딱 맞을 때, 그렇죠. 그 박자, 지금 그 박자가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근데 내가 화살도 이렇게 탁 넣으면 리시브를 일로 왔어. 네. 일로 왔어. 그럼 아마추어들은 리시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스 카드 주면은 특히 5, 6, 7부도 돌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보스 카트 하고 나면은 저기는 100% 보스 카트인데 왜 또 그것이 보고 있냐 이거죠. 커트하고는 내가 커트하고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미리 돌아서서도 상대방 또 여기로 카트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탁구 자꾸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 미스하고 잘 못하더라도 이게 계속 쌓이다 가면은 공격적으로 타고 치면은 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드라이브는 잘 제대로 배우시고 자세. 예, 그것 좀 배우시고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부수가 올라가요. 근데 자꾸 볼스카트 시작해버리면은 계속. 예, 계속 거기서 머물다가 결국 나중에 공격 잘하는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좀 더 탁구를 공격적으로 치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비스 놓고 3구 공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아시네요. 네. 네. 항상 뭐 네. 시점 약간 되면,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 시점 되면은 다음 네. 뭘까 궁금합니다. 네. 하도 이제 엉뚱한 이벤트도 아우, 있고. 제가 발목이 네. 아파서 잠깐만요. 발목 좀 올릴게요. 아, 너무 설정티가 나는데. 아. 그 라켓을 발에 붙여갖고 탁구 치기는 쉽지 않은데. 자, 저희가 뭐 전통놀이 중에 떠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제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기 대신 공으로 제기를 몇 번 하는지 아. 가늠하고 이제. 제가 뭐 축구 잘하니까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기회는 총 3번이고요. 3번 네, 3번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네, 가장 많은 횟수. 자, 다음 이벤트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장착을 하셨네요. 웃음> 자세가 딱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 네. 딱 연습 한 번만 해보고 한번 해보고 바로 제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야, 어렵다. 자, 그럼 바로 가죠. 뭐 연습하면 안 되니까 보자. 잠깐만 영상 좀 하고. 자, 됐습니다. 시작! 도전! 하나, 둘. 오, 두 개도 나쁘지 않아. 하나, 둘, 셋! 빨! 아, 이건 어떻게? 어? 라켓 맞았는데. 라켓 안 맞고 신발 맞았는데. 라켓 안 맞았어요? 자, 이 슬로우 배전을 한번 보세요. 신발에 맞았는데. 자, 빨리 진행하시죠. 자, 세 번. 자. 하여튼 뭐 어디 맞으면 인정해 줄게. 네. 세 개가 맥시입니다. 하나, 오, 둘, 셋, 넷. 하나, 오, 둘, 셋. 다섯 번. 몇 번이에요? 다섯.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 이 바보야. 우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아하! 뭐 이제 마지막 안 써도 되겠네. 인정하겠습니다. 와, 이걸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 당연히. 와, 딱 집중해서 딱 축구 선수 하기로 했잖아. 아, 어쨌건 제가 이겼습니다. 또 유담규의 이름으로 소장의 선물이 콕콕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재밌지만 또 그래요. 지면 또 아쉽고 잠도 안 오고. 어제 저번에 잠 잘 주무셔서 저한테 쳤을 때? 아, 근데 내가 가장 속상했던 그래. 이벤트가 컵 맞추기였어. 아, 그건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거 내가 야 이게 자꾸 떠오르더라고. 제가 그때 너무 잘 잤거든요. 뭐 잘 잤다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승부사다 보니까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꼭꼭꼭.